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안녕하세요. 이제는 집에서 독서 모임하자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1월 5일 지정도서 모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여해주신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 또 잘 주무셨는가요? 아, 네, 너무 잘 잤습니다. 아, 저도 잘 잤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굿일헌팅 영화로 토론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슬프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슬픈 영화인지 몰랐어요.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좀 저는 그 주인공들이 다 불쌍했어요. 좀 다, 처지가. 네, 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다 불쌍하고 이 주인공도 그렇고. 이 얘기 하기 전에 저희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빼먹었네요. 네. 네, 저희는 직업, 나이, 성함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 주제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자기소개 주제는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 아, 잘했던 과목. 네. 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저는 굿일헌팅에는 수학을 되게 잘하잖아요. 네네. 저도 수학이랑 과학을 되게 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수학이랑 과학은 원리를 알면 적용을 시키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이 제일 재밌었고 잘했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수능도 제가 수학과 과학을 좀 잘 봤어요. 1등급 맞았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대박이었죠? 네. 그런데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정민님께서는 어떤 과목을 네. 제일 잘하셨는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수학이 제일 좋고 제일 잘했던 과목이에요. 그러면 수능 몇 등급? 수능 잘 봤어요. 수리는. 수리 잘 보셨나요? 네네. 1등급이신가요? 네. 진짜요? 아, 왜 놀라시죠? 아니, 저만 1등급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굿일헌팅이랑 주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잘했던 과목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 굿일헌팅을 보고 느낀 소감이나 짧은 소감, 서평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네. 정민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좀 이 영화는 좀 네. 위로받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아, 네. 잠시만요. 저 왜 이러죠? 아침이라서. 네, 아침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 네네. 쭉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주인공이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서 네. 치유를 받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치료자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치유를 받잖아요. 아, 네. 또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끝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 치료자가 치료를 받는 네. 아, 네. 오늘 독서모임 어떻게 흘러갈지 되게 기대되는 밤이네요. 네, 그러면 저 서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말 이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그러기도 하고 감동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유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는 되게 이런 게 명작 영화 아닐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그 감명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1년 뒤, 2년 뒤 한 번씩 꺼내보면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 서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또 공유하고 싶은 질문, 대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정민님부터 대화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길마니님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묵. 주먹. 아, 가위바위보. 바. 가위바위 주먹. 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벤 애플렉이 얘기했던 거는 얘기했던 나왔던 친구가 되게 무한정으로 믿어주잖아요. 맷 데이먼을 무한정으로 믿어주는데 네. 그래서 아, 저런 친구가 있을까?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친구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저런 친구가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정민님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지 정말 친구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또 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의 생각으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민님께 그렇게 대해주는 친구. 네. 무엇을 해도 무한정 믿어주는 친구. 네. 아, 정말 행운하시네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하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민님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그런 친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한정 믿어줄 수 있는 친구가 제가 네. 이렇게 좀 텀이 긴 걸 봐서는 아닐 확률이 많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네.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도 네.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친구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친구란 그냥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나쁜 일이 생겼든 좋은 일이 생겼든 네. 그걸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친구. 아. 뭐 그냥... 친구가 친구가 네.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둘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 좀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너무 감동적인. 그냥 둘 순 없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친구를 잘 끌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친구? 그러니까 안 좋은 점도 얘기해줄 수 있고. 네.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 서로. 그쵸. 놔두지 말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친구다. 네. 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저도 그런 친구가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딱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가 그런 친구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모자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합니다. 노력을 하고요. 그 상대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횟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오래 알고 왔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친구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서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그러니까 기꺼이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네,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러면 정민님, 혹시 네. 또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위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 여기서는 이제 맷 데이먼 맞죠, 주인공이? 네네. 그 주인공을 치료를 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맞는데 다 믿질 않죠, 주인공이? 네. 네. 지금 여기서 나오시는 선인가요? 교수님이? 네. 그 교수님만 믿게 돼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상처를 만져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교수님도 이미 상처를 받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잘 다가가기도 했지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잘 어루만져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서 이 주인공은 또 이 교수님을 더 믿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네. 위로라는 게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 위로란 무엇인가? 네. 완전 철학적인 이야기네요. 맞아요. 아, 그러면 위로란 정민님은 어떻게? 저는 네. 위로는 이렇게 섣불리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막 주변에서 막
괜찮아라고 해주는 말이 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네.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힘든데 그거를 정확히 다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말로만 힘내라고 하는 게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어줍지 않은 위로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위로를 하려고 할 때는 잘 못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 힘내, 잘하고 있어 이런 건데 네. 그게 과연 위로일까? 위로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 정민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해주면 네. 과연 제 기분이 나아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위로란 무엇인가, 정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분명 뭐 힘내 아니면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 들어도 힘이 안 나지고 위로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거 자체가 제 이기심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위로란 들어주는 건 맞아요. 들어주는 건 맞는데 조언이 아닌 위로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힘내라고 했을 때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쵸.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런 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힘들 때는 힘내 뭐 이런 얘기에서 힘이 안 된다. 당연히 그 사람은 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상태를 모를 건데 저는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좋은 저한테 시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고마워 해보면 어떨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제일 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특별히 영화, 말씀하세요. 아, 영화에서도 봤을 때, 네. 그, 한 사람만이 계속 지켜줬잖아요. 그쵸.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한 번, 두 번 하고, 매트 데이먼의 곁을, 헌팅의 곁을 떠났지만, 이분은 계속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불편해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위로하는 게 네. 불편한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어줍잖은 위로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바라는 게 아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힘내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주고 싶을 때 걸리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길만이님은 네. 누구를 위로해줄 때 네. 어떻게 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들어주고요. 네. 들어주고 이제 그리고 만약 카톡으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힘내 이런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카톡으로 얘기할 때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멘트를 보내야 될지 저도 알거든요. 힘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힘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뭐 기원합니다. 내가 뭐 빨리 낫길 빌게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화를 하면 편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카톡으로 막 나 힘들어 막 이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쵸. 참 뭔가 뭘 바라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것과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을 할 때요? 네. 들어주길 바란다는 걸 원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들어주는 사람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들어주는 사람도 정말 많이 에너지를 쓰거든요. 저. 그렇습니다. 아, 좀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서로 저희 위로 한마디씩 하는 거 어떨까요? 위로 한마디씩 해볼까요? 아, 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아, 네.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먼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아자자.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해준 사람들한테도 감사함을 느껴보는 네.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아우, 좋은 질문 되게 감사합니다. 대답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았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